소득이 적은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안심소득부터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서울런까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들입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개념의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는 만큼 양극화와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약자 동행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어르신, 여성, 뭐 이런 그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정형적인 분류 외에 이렇게 다종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다 빠짐없이 보듬느냐, 이번 지표를 마련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약자 동행지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6대 영역에서 위기가구 지원율이나 공공임대주택 재고수, 공공기관 정보 접근성 등을 알 수 있는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시작한 지난해를 기준값으로 놓고 전체 지수를 산출하는데 지수가 기준값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진 원인을 분석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추반되지 않는 정책은 그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중요하고 그 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서울시는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신규 지표를 추가하거나 기존 지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정책 성과를 반영한 지수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